안녕하세요. 오늘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왼쪽편 여기에 보시면 즐겨찾기 폴더가 있고요. 왼쪽편의 아래쪽에는 필터, 컬렉션,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 제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메뉴에 보시면 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작업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 작업 영역에서 기본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 영역을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필름 스트립, 뭐 또는 메타데이터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요거를 커스텀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나눠놓고요.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들어가게 돼요. 요 지금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이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CR2라는 사진이 있어요. CR2라는 사진은 로우 파일이에요. 캐논 카메라로 찍은 로우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JPG 파일이 있죠. 똑같은 파일인데, JPG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파일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저장되도록 제가 카메라에 설정을 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메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잡아가지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이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컬렉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닫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 얘도 닫아볼게요. 닫기.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도 닫기. 그럼 미리 보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컨텐츠 목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컨텐츠 목록을 더 키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컨텐츠 목록이 커져요. 또 줄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즐겨찾기 폴더 메타데이터가 있고 가운데에 컨텐츠가 나와 있어요. 컨텐츠 나와 있고 오른쪽에 미리 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미리 보기에서도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경이 나와요. 이렇게 확대경이 나오면 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볼수 있고 끄는 건 여기를 꼬표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한번 보죠. 메타데이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사진이에요. 지금 CR2 로우 파일이죠. 이 로우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나와요. F값. 이 F값은 조리개 값을 얘기하는 거죠. 조리개 값이 11이다. 그리고 125분의 1초. 그 다음에 ISO는 100이고 이거 사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픽셀. 1992에 3328. 예, 가로, 세로 크기, 픽셀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량. 12.8MB. 1992에 3328이기 때문에 이게 1600만 화소. 16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이거고, 카메라 로우 이미지고, 몇월 며칠. 2020년 2월 3일 날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소유자 이름은 클린, 그 다음에 노출 모드, 수동, 초점 거리, 그 다음에 렌즈, 어떤 렌즈로 찍었다. 28에 105 미리 렌즈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캐논, 그 다음에 캐논 EOS 1DS 마크2라는 그 카메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메타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보면 이 사진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대부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브릿지에서요, 사진을 크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100%로 나와요, 사진이.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더 클릭을 하면 화면 맞춰 보기가 돼요. 그리고 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큰 화면 된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고자 할 때는 키보드 좌판에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 사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화면 보기 끝내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브릿지에서 이 사진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포토샵이 실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로우 파일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포토샵에 들어있는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실행이 돼요. 그 플러그인이 실행이 돼서 로우 파일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을 보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로우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JPG 파일 실행해 볼게요. JPG 파일을 똑같은 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포토샵에서 바로 실행이 돼요. 이제 JPG 파일 같은 경우에는 로우 플러그인이 실행이 안 되죠. 로우 플러그인이 실행이 안 되고 포토샵에서 바로 열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카메라 스택 기능을 살펴볼게요. 카메라 스택은요, 사진을 한장 찍고 Shift 키를 눌러요. Shift 키를 누르고 원하는 사진까지를 찍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진이 한꺼번에 쭉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가 Ctrl G예요. G, EFG 할때 G, G를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집니다. 느껴지면 플레이해 보면은 카메라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쫙 펼쳐져요. 14개 사진이 지금 14개라고 나오죠. 그래서 14개의 사진이 보시면 브릿지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 쳐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박스 쳐져서 14개의 사진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 14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같이 묶여지고요.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풀려져요. 이렇게 묶여진 다음에 선택을 하죠. 선택한 다음에 Ctrl Shift Z예요. Shift EFG. Shift G를 누르면은 다시 풀려지게 됩니다. 얘가 한번 선택을 해서요, 제가 한번 볼게요. 스택이라고 있죠. 스택에서 그룹 해제. 이렇게 하시면 다시 풀려져요. 얘가 자, 이렇게 찍어서 그죠? 여기까지 스택 그룹 해제 이렇게 하면 스택이 풀려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진 한장 찍어서 나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사진 중에. 아, 별로 좋은 사진이 아니네요. 자, 이 사진 찍을게요. 이 사진 클릭해서 이 사진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면 컨트롤 1번. 그럼 별이 한 개가 나와요. 컨트롤 2번, 별 2개, 3, 4, 5까지 해서 별을 1번부터 5개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0을 눌러요. 0을 누르면 별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컨트롤 6번, 7, 8, 9 이렇게 하면 여기 사진의 색깔이 붙어요. 이렇게 색깔 있는 라벨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컨트롤 9번 눌렀기 때문에 하늘색 라벨이 붙었죠. 그 9번 한번더 눌러요. 그러면 색 라벨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8번 초록색 한번더 누르면 없어지고, 7번 노란색 한번더 누르면 노란색 없어지죠. 컨트롤 6번 빨간색이죠. 주황색 컨트롤 6번 한번더 누르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브릿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에다가 컨트롤 1, 2, 3, 4, 5 해서 별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 9 해서 색깔 있는 라벨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브릿지에서 사진을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별 다섯 개를 여러 개 붙여 볼게요. 별 다섯 개. 자, 별 다섯 개 여러 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 다섯 개를 붙여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에서 별 다섯 개 표시를 클릭하면 별 다섯 개짜리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클릭하셔 가지고 필터 지우기 하시면 필터가 지워지고, 자, 다시 한번 클릭했어요. 별 다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자기가 별을 붙여놓는 사진만 따로 이렇게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스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자, Shift 누르고 여러 개 사진 선택한 다음에 Ctrl G 해서 묶여지죠. 이렇게 스택으로, 한 스택으로 묶여지면, 묶여진 다음에 Ctrl B를 눌러요. A, B, C, D 할때 B, B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 이런 식으로 보여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보드 좌판에 있는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이 이런 식으로 프리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뷰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끌 때는 여기 있는 꽃표 버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